아니 깨문 게 아니고 그냥 맘만 본 거라니까 맘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아깝죠 저렇게 버리면. 아이 이제 보니까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아주 똑같네. 딱 한 입만 먹으니까. 한 입만 딱 드시네. 아 갑자기 입맛대로 양대로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잔소리야. 맞아 나는 빵 사갔다가 괜히 욕만 먹는 거. 아니 진짜 정말 이게 사실이에요. 뭐든지 이렇게 빵이라든지 과자 같은 거 있으면은 딱 맛만 보고 버려요. 사실은 이게 음식이라는 게 맛을 보다가 삼켜야지 고기까지가 맛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건 맛만 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요. 이만큼도 내 몸에 들어가서 이로울 건 없다고 생각이 딱 들어요. 아, 그러면 그냥 뱉어버려요. 그 느낌만 딱 가지고. 정말 멋있어가지고 같이 살고 싶었어요. 근데 빵 먹고 뱉는 거 보고는 같이 안 살고 싶어요. 아니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관리 차원에서 먹고 뱉으시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게 건강에 좀 도움이 될까요? 글쎄 이게 좀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씹고 삼키지 않고 뱉는 경우가 있는데 강진 선생님처럼 자제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폭식을 하게 되거나 이게 결국은 이제 무너지면서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음식을 이렇게 넘지 않고 그냥 뱉는 것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다고 폭식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절대 안 해. 근데 나는 딱 절제하는 거기서 딱 끝내. 그런데 조절하는 건 괜찮은데 네. 조절하는 건 괜찮은데 그 뒤에 남은 음식은 주부들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통에서 김효정 씨가 다 그걸... 드시는...